대월 동화라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대구 백화점은 머리를 쉬고 동아대표는 화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마 학교 교육보다는 종교 교육을 우선
그런 영향으로 팔남매 가운데 저희 위에 누나는 수녀원에 갔고 저를 막내인 저를 부모님이 찍어서 신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촌들은 이미 둘이나 사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굉장히 부러워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고 그런 영향으로 결국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수단을 입고 작곡식하고 독서직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나온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이제 신부가 못되고 이제 신랑이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선택되었는데 30년이 다 된 지금도 꿈속에서 아직도 사제가 되지 못하고 사제 석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학생의 모습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꿈을 보곤 합니다. 왜 신부가 되지 못했냐 하고 이야기하는 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접근해가면서 오히려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기도를 마치고 365일 미사 참례하는 저희 부모님의 그 신앙이 저에게는 유치한 것으로 보였고 그저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참으로 혼란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신학을 배웠다는 그런 이유로 하느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가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그 생활이 싫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쉽게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제로서의 삶을 살기에 정말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복학하지 않는 죄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이제 오기로 성당에 또 나가지 않겠고 아버지가 믿는 하느님을 찾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성당에도 가지 않는 냉담자 쉬는 교우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을 믿고 지냈습니다. 매일 하루에 12번도 더 찾았던 하느님을 잊었습니다. 성당에 가면 기쁘고 즐거워했는데 그저 답답하고 괴롭기만 했던 그러한 마음도 이제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는 연세도 되셨으니까 가망이 없다고 집에 모셔가라고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누워 계시는데 이제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 그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의식도 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몇 달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두 분의 병간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 날짜를 정해 놓았지만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바쁘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인지 서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제들끼리도 미움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형님께서 저를 보고 너를 위해서 부모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매달마다 너를 위해서 생사를 드렸으니까 너는 더 많이 병간호를 해야 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에 나왔다는 이유로 집에서 내쫓고 관심도 두지 않고 항상 이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하셨다는 것에 크게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반기 들고 오기 부렸던 저를 더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오기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향이 평택인데 평택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한 시간 동안 운전하는데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하지 않던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렸을 때처럼 다시 이사에 나가 아버지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저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깨어나 주님을 찬미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부모님이 계신 평택에 내려가 강화하다 일요일 저녁에 올라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택에서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회복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음식을 못 드셔서 기적이 없으셨지만 음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했던 몸도 어느 정도 가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당에 갔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으로 제가 신앙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고 직장 생활이나 교회 안에서의 봉사직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즐겁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함께 성당에 다닌 것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년 후 기력이 없으셔서 다시 쓰러지셔서 결국 일어나시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이 그리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손을 꼭 잡고 하느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저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다운 신앙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하게 생각해왔던 부모님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꺼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저희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깨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깨어나주시게 해주셨음에 감사하기보다 저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에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참다운 신앙생활이란 바로 평범하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론적이지는 못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간절한 바람, 그리고 진정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무거운 이야기 했나요? 돌아가시게 좀 재미난 얘기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가장 형편이 어려우신 그리고 저와 가장 친한 저희 셋째 형님이 아산병원에서 5개월 못 산다는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암 선고를 받고 5개월 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친척들, 형제들 모두 다 이제는 얼마 못 사실 뿐이니까
있어서 굉장히 잘해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 받고 병원에 입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을 찾아와서 앞으로 5개월도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런데 기적인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한 해를 넘기고 두 해를 넘기고 세 해를 넘기고 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안부와 인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아직도 안 들어갔어? 저는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게 본인이 걸렸다고 그랬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삶이 그런 거에 걸렸으면 한 배 더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면 걸림돌이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7년 동안 아무 직장을 안 갖고 가장으로서 행세했다고 하면 그 집안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집안도 그러는데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족끼리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빨리 죽기를 차라리 그럼 빨리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형님은 그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 5년이면 많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돼서 다시 암이 온몸으로 퍼져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 며칠 전에 저를 불러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쓸모없는 몸이라서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 가신 거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는 돈도 없고 모아둔 돈이 병원비로 다 썼기 때문에 돈도 없고 우리 식구들도 아직 거리고 형수님이 뭐 특별히 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어떻게든 내 장례를 책임져 달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 형제들이 누님이나 다른 형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나 저를 불러서 제가 친하다는 그 죄로 저를 불러가지고서 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적으로 좀 네가 좀 어떻게든 도와줘라. 그래도 너도 먹고 살만 하지 않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가족들을 네가 꼭 맡아달라. 아직 어린애들 준비가 있으니까 돌봐줘라. 그때까지.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팔랑년 때 원래는 그 12남매인데 이루기위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 팔랑년을 저희 부모님께서 키웠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저희 어머님과 외삼촌은 누가 많이 낳기 대해야 하는데 저희 외삼촌은 13분을 낳았습니다. 그분들 자손들이 교육을 뭐 과외를 시키고 뭐 이러지 않았어도 국회의원도 있고 뭐 진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런 분들이 자식들이 그리고 지금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90세인데 저는 그 형제들이 그 팔남매 살아있는 팔남매들이 전부 다 다리가 찢어져가지고 서로 상처주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형님이 자신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네가 제가 시기는 그 막내인데요. 팔남매 살아있는 팔남매 막내인데 막둥이가 좀 그런 역할을 형제들이 어떤 그런 화해 역할을 네가 내가 죽음으로써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다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잘 가십시오. 저는 그 약속을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다니는 가락동 성당에서 제가 모시고 영안실에 모시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형님들의 조카도 조카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를 나한테 의지하고 모든 걸 나하고 상의하고 따라가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셋째 형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상하게도 서로 우리가 상한 분들도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제사도 각자의 집에서 지냈는데 형님의 죽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한 곳에 모여 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형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님께서 제 손을 잡으면서 아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잠깐이요. 조금 있으면 다시 올 텐데요. 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께서 너 지금 거기서 행복하냐? 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너 지금 행복하냐고 반문하며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저 스스로 반문하곤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행복이란 돈도 명예도 친구들과 골프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상대와 결혼해서 자신들을 잘 따르면 자기가 효도를 받고 그런 것이 참으로 행복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쭉 봤더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성모님의 삶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행복한 삶은 아니었었죠. 혼인 전에 약혼자 요셉이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낳으며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꿈을 꾸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알콩달콩 살기를 원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임신할 거다 이랬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보다도 먼저 시국사범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아 죽는 불행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인간적으로 힘들고 잔혹한 현실이 닥칠 것을 알고도 피하지도 않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하느님께 그저 순종하며 사셨기 하느님에게 사랑받는 여인, 행복한 여인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비참하지만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래서 참된 행복,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여덟 가지 참 행복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조건으로 가난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십니다. 여기서 가난해야 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함이란 바로 마음이 가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집착한다면 결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그거보다도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마음이 달아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 맡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앞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결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따위의 현실적인 가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오직 재물만이 권력만이 명예만이 제일이라는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두고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쾌락만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란 죽음으로서 모두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곧 삶의 종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삶도 중요하지만 저 세상에서 어떤 그런 삶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가톨릭 동창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100년도 채 못 산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인지 결코 썩어 없어질 육신을 되돌리고 가꾸는 일에만 세월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재산이나 재물에만 우리의 마음과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왕의 고민을 듣고 난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임금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시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유명한 장군,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 그리고 학자, 가장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라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 헤매던 신하가 어느 날 어두운 구름 밤에 강가에 그 아주 아름다운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봤습니다. 당신 정말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당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는 비리를 부리던 그 산에는 어제 이 앞에 지나가던 불쌍한 거지에게 내가 마지막 남은 속옷을 적선하고 말았어 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그냥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진 마지막 속옷까지 남에게 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라. 너희는 내가 궁지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에 대했을 때 따뜻히 맞아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자주 거울만 보고 사치스럽게 옷을 입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벌씩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치장을 하였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고 외모에만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시종이 하루는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밖에 보이는 창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거울이 없어진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창문을 통하여 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통하여 굶주린 백성을 볼 수 있었고 어린 꼬마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가꾸는 데 시간을 보낸 것을 자책하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이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만을 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이웃을 향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1,000원, 10,000원으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구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때 치브람 시리즈 유행한 거 아시죠? 한때 막 치브람 시리즈 유행했죠. 치브람이 빨간색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길을 건널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하다가 경찰이 없는 것 같아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얼른 건넜습니다. 그때는 저쪽에서 경찰이 보고서 확 쫓아왔습니다. 막 쫓아가지고 치브람을 훈계했습니다. 시호등을 위반해서 건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치고라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너 그래 봐. 몰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남몰래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통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통공 아시죠? 사도신경에서도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분들이 우리 기도 덕분에 일찍 하느님의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은 그분들이 또한 하느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산이와 주근이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만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사나 전례 안에서
사녀와 주님과 우리를 함께 미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를 최고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녀와 주님과 서로 통한다고 하여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며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수도원에서 마음씨가 좋고 덕도 많은 대단한 영성가인 수사신부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100일 동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수사가 죽었을 때는 일주일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일주일만 기도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100일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만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워낙 그 수사님이 워낙 하느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덕도 많이 쌓고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이분은 이미 천국에 갔을 거야 천당에 갔을 거야 하고 기도를 일주일만 했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은 좋은 일을 했고 하느님과 늘 함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돌아가신 가장 친한 친구의 꿈속에서 나타나 나 아직도 하늘나라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남들 100일도 해준 것처럼 나도 100일도 해줘 라고 꿈속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징표로 자신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그림에 불을 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사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 그림에서 불이 타오르 그래서 수사들은 죽은 수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다시 100일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원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정말 잘 살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든다는 얘기죠. 죽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다시 나에게 은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성과 덕행을 쌓는 일도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분들은 돌아가신 그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곁에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었을 때 나는 열심히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 내가 기도한 만큼 그럼 손해야 아닙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를 할까? 여러분 그 생각 생각만 해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아마 천국에 갔을 거야 내 기도 덕분에. 근데 내가 여러분에서 단련받고 있을 때 내 자식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했을까? 할까?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적으로 그럴 때 쟤들이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의 교육 우선 자녀들이나 형제들에게 통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엄마를 위해서 이 부족한 엄마를 위해서 내가 근엄하고 어떤 그런 권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서 내 자녀들에게 간곡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 엄마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상해지셨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제는 힘이 되어줄 때구나.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기도한다고 딱 손에 들어. 신혼부부가 제주도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진 거예요. 확 쏟아졌어요. 그러자 어여쁜 신부가 비를 피하면서 뜰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 제발 신혼여행이 올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냐.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신부 신랑이 곧바로 서울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물이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건 아니죠.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납니다.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납니다. 제가 분당에서 성체분대를 했는데요. 성체분대를 제가 담배를 한 25년을 했습니다. 근데 성체분대를 하는데 이제 성체분대를 하기 전에 원래 한 시간 기원에는 담배도 못 피게 되는데 어떤 데는 급해가 있어서 담배를 피고 몰래 들어가서 손도 닦고 막 그 양치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냄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마음대로 노력했는데 이게 피게 되는 이 냄새가 이 성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담배를 한 4, 5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체분대를 그만두면서 다시 피게 됐는데 이 아무리 감춰진 것은 감춰지고 자기가 감춰지더라도 언젠가 변화가 되겠죠. 그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선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대학생 때 제가 학생 때 거의 25년, 30년 다 됐죠. 30년에 근데 그때도 이제 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산의 정상 뭐 올라가서 야호 뭐 이런 것보다는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서 산 중턱에서 고기 가지고 와가지고 꼭 돌 위에다 돌 위에 먹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내려오는 게 등산이었었습니다. 저희 때 아주 진짜 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보통은 대학생들,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산에 정상에 가지 않고 술 마시고 이제 막 그러고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한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산을 갑자기 올라오시더니만 중턱에서 우리가 뭐라는 듯이 할아버지가 팔굽혀펴기를 시작하고 그거를 100번 이상을 하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 진짜 우리가 속 세봤어요. 100번 하시나. 그래서 뭐 해봤는데 술 마신 옆에서 저희들 술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 해서 꼭 100번을 넘게 하더라고 해서 우리 젊은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가 두 분 앞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좀 술을 마셨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섯 명이 갔는데 30분을 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나이 드셔서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 젊은 사람보다 훨씬 낫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산행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산행 중간에는 그 하부지를 본받아서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꼭 그런 다른 사람들 따라서 해요. 근데 하면 못해요. 그게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한꺼번에 100번을 끄셔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도 팔굽혀펴기를 100번 이상을 한 번에 쉬지 않고 100번 이상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씩 더 늘려서 하면은 한두달안 걸려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2달 안 걸려서. 금방 그 푸시업 이런 거는 금방 늘려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젊은 나이에 속해서 이제 모르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산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요즘에는 야간 산행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는 산행은 주로 이제 남한산성 그리고 또 그 검단산 이쪽에서 남한산성에 무슨 산이 있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도 다 올라가는 데라고 하지만 그 마천동도 올라가면 그 코스를 쭉 돌면 많이 돌면 그것도 남한산성도 한 6시간 이상 걸립니다. 짧게 돌면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저희는 보통 야간 산행을 하면 짧은 코스로 돌기 때문에 한 3시간이면 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야간 산행할 때 참 많은 것을 겪게 될 수 있고 물론 혼자서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이에 그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그 야간 산행할 때 내려올 때 사람이 나무에 걸려있는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밤에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진짜 참 황당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야간 산행을 하게 되면 야경을 참 그 보는 걸로 제가 야간 산행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야경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보면 남산 타워와 여의도 육상 빌딩이 밤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눈에 띄는 것은 붉게 물들인 십자가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게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 그 불빛이 더 형형색색하게 대부분 다 빨간색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십자가 있는데도 정말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그대로 있고 우리 하느님의 말씀 그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썩어만 가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난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향기를 풍기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며 여유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총.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총. 그거는 뭐 각자가 받은 각자가 다 잘 알겠죠.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런 은총을 내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손자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느님께 은총을 다시 한번 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자연, 좋은 우상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머리로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로고 같은 분장님 여러분, 제 강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떨칠 수 있을까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강의하는 어떤 그런 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하느님한테 좀 많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빈말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각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 지금 행복하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분들을 다시 만날 때 제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의 들어주시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